팔콘샵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픽스워크 6C와 그리고 TX16S 조종기를 이용해서 야프 텔레메트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픽스워크 6C 이상에서만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사실 픽스워크 2.4.8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픽스워크 2.4.8에서 FR-SKY 수신기와 함께 야프 텔레메트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호 변환 장치, 그러니까 컨버터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컨버터가 이제 팰콘샵에 입고도 되었기 때문에 컨버터를 이용해서 픽스워크 2.4.8과 FR-SKY 수신기를 연결을 하고 TX16S 조종기에서 야프 텔레메트리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제품을 FR-SKY의 X8R 같은 수신기에 사용을 할 때는 별다른 조작 없이 그냥 바로 선만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성품 중에 케이블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자, 구성품 보시면은 여기 일단 본체, 요거 본체 컨버터 모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컨버터 모듈을 수신기에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이 총세 가지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요 4핀짜리 흰색 4핀짜리가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는 X4R이나 X4RSB 같은 요 수신기 밑에 보시면은 요거 4핀짜리 S포트 단자가 따로 있는 그런 수신기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요 케이블을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X8R이나 XUR, S8R, SUR, RX8R 요런 수신기 같은 경우는 S포트 단자 자체가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 잭을 수신기에 바로 꽂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RXSR 용으로 나오는 케이블인데, 흰색 5핀짜리 단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이용해서 RXSR 수신기에 꽂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요 케이블을 뭔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꽂아가지고 사용을 해보려고 하면은 단자는 딱 맞거든요. 단자는 딱 맞는데 수신기에 전원을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요쪽 단자로 전원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단자를 이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꽂아버리면은 수신기에 전기가 안 들어가요. 제가 한번 꽂아 볼게요. 여기 그라운드. 여기 잘 보시면은 한쪽에 기판의 한쪽에 GND라고 그라운드 표시가 있습니다. GND라고 적혀 있는 쪽에 요 선의 까만 선이 오게끔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 주시고, 자, 그리고 반대쪽은 빅소크의 텔레메트리 단자에다가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라라고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근데 이 상태에서 빅소크에 전원을 넣어 보면은, 네, 빅소크에는 전기가 잘 들어가지만 정작 수신기에 아무 불이 안 들어오죠. 수신기에 전원이 안 들어가서 요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RXSR 수신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을 약간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케이블 수정하는 방법을 간단하니까 요거 바로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빼시고 일단 요게 요기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5핀짜리 단자 요거는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4핀짜리 단자까 전에 하나 남아 있는 거 있었죠? 여기에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결합을 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일단 커터 칼 하나 준비해 주시고, 칼 끝을 이용해서 요 윗부분, 요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면, 칼 끝으로 살짝 들어 올려서 선을 쏙뺄 수가 있어요. 노란 선도 마찬가지로 살짝 들어 올려서 선을 쏙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핀짜리 헤더에서 선을 분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뺀요 선을 삽입을 할 겁니다. 삽입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약간 풀어주시고요. 자, 지금 까만 선과 노란 선 사이에 요 노란 선을 하나, 방금 전에 꽂은 노란 선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 노란 선 옆에 까만 선을 이렇게 쏙 꽂아줍니다. 간단하죠?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연결한 선이 지금 요 선입니다. 요 선인데, 요 선의 요 까만색 헤더 부분도 조금 수정을 할게요. 살짝 풀어서 요 노란 선 부분만 빼겠습니다. 노란 선만 빼서 위로 살짝 들어 올려서 쏙 빼면 빠지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방금 전에 연결한 요 선을 픽소크의 RC인 쪽에다가 연결을 할 겁니다. RC인 쪽에 요 까만 선이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실제로 RC인의 신호를 이쪽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RC인에서 지금 중간 부분에 노란 선이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중간 부분은 그냥 플러스 5V, 5V 전압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호선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5V 전기만 여기에서 빼오는 겁니다. 이 5V 전원을 이 수신기 쪽으로 넣어주기 위한 선이 되겠고요. 방금 우리가 연결한 이 선으로 수신기 쪽에 5V 전원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쪽은 다시 아까 전에 야프 컨버터 이쪽으로 꽂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빅소크에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전원을 넣어 보시면은 이제 수신기에 전원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선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고 이제 빅소크 세팅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 컨버터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세팅 값을 약간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간단하니까 금방 해볼게요. 세팅을 수정하기 위해서 일단 빅소크에 USB를 연결을 합니다. USB를 연결하고 미션 플래너에 연결을 접속을 하고요. 접속을 하시고 나서 구성 탭에 들어가셔서 전체 매개 변수 목록 들어갑니다.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텔레메트리 1에다가 꽂으셨으면 시리얼 1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 텔레메트리 2에 꽂으셨으면 시리얼 2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시리얼 4, 5 단자에다가 연결하셨으면 시리얼 4나 시리얼 5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리얼 1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난번에 야프 텔레메트리 세팅을 할 때 여기 프로토콜은 10번으로 변경을 했었고 옵션은 7번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우드 레이트는 57 이렇게 돼 있겠죠.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바우드 레이트 57 그대로 두시고 옵션은 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은 10번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가 57, 0, 10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개 변수 기록 버튼 누르면 세팅은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종기 쪽에 야프 텔레메트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야프 텔레메트리 설치는 이미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야프 텔레메트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은 제가 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거기에 야프 텔레메트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종기 전원을 켜고, 조종기와 수신기도 이미 바인딩이 되어 있습니다. 바인딩 안 되어 있으시면은 지난번 동영상을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제 페이지 버튼 눌러서 야프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뜨죠? 요거 지금 저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록 버튼 눌러서 저장하시고 재부팅 한번 해줍니다. 컨트롤 F 눌러서 빅소크 다시 시작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재부팅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자, 신호가 들어오고 이제 드론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빅소크를 움직이면은 빅소크의 텔레메트리 신호가 조종기 쪽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컴퓨터 화면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션 플래너 연결을 해서 데이터 탭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요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신호가 잘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프 텔레메트리 기능을 사용을 한다면은 별도의 추가적인 텔레메트리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면서도, 그리고 DX16S 조종기의 큰 컬러 디스플레이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RXSR이나 FR-Sky 수신기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TX16S 조종기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텔레메트리 기능을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